어? 이분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잔치에 초대받은 이웃 주민 중 요리사인 분이 답내 음식을 준비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것은 지금 소고기 구이라는 음식이에요. 저희 전라북도 지역의 향토 음식인데요. 손님을 초대할 때라든가 또 명절 때하고 또 혼인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큰 잔치에 또 귀하게 대접해야 되는 그런 손님 상차림에 올려졌던 음식으로 귀한 소고기인데 입에서 살살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 되게 아쉽잖아요. 근데 이것을 입안에서 좀 더 오랫동안 고기 맛을 느끼면서 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조리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다진 소고기에 가진 양념을 하고 곱게 치대서 완자를 만드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구워내고 또 지단과 여러 색을 띤 채소, 해물, 버섯도 준비합니다. 오방 색재료가 들어가는 게 그 전라북도의 특성을 살린, 특히나 전주는 오방색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것은 조화와 화합을 의미를 하거든요.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는 마을과 마을의 바람을 음식 하나하나에 담아낸 뜻깊은 요리입니다. 잔치는 진작에 끝났지만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주민들이 일종의 뒤풀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휴, 육포 같은 질감이 난다. 전주의 소고기 구이, 정말 맛보고 싶은데요. 이웃이 또 다른 이웃을 만들고 그렇게 함께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공동체 잔치,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